야, 이거 썸네일 좋다. 나다른 시했대요. 아니! 어떻게 나 다르니? 호텔 욕조에 시하다. 네, 저희는 또 부산입니다. 저희가 맨날 펜션에 있다가 호텔에 왔는데 호텔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엄마 수영복을 안 챙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이라도 입고 우리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들어보니까 뭐 저기서 수영하신다고요? 아, 잠깐만, 야, 엄마 할거나 한다. 여기서 수영 어떻게 해요? 수영 아니고 그냥 여기 좁은 데서 물놀이겠지. 오, 깜짝이야. 벌써 물을 뜨는 거예요? 저거 막아야지. 아가야. 진정하시고요. 온도를 좀 맞추세요. 아, 맞았다? 아, 야, 넌 뭐예요? 아, 어때, 온도? 나와, 내가 볼게. 괜찮아. 아이, 차갑잖아. 야, 못 하겠어. 괜찮다고 하면 편하게 떠나면 다. 자, 그러면 물이 받아지는 동안 우리 나리 달인이 지금 오늘 좀 호캉스를 즐기려고 하시나 본데, 어른들의 호캉스. 첫 번째, 야경보기. 여기 이렇게. 안 봐. 뭘 안 봐. 이거를 지금.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누워서 좀. 요염 달인인데, 요염 달인. 즐기세요. 막 즐기세요. 아, 뭐? 생각났어. 뭐가 생각나? 뭐 할 게 생각났어요? 뭔데? 어디? 이런 데로 가봐요. 다리니 봐. 여기에서 반짝이는 거울 7번째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7번째가 누군데? 7번째? 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다. 제가 귀신이었어? 어. 제가 귀신이었어? 제가 어디 갔어? 제. 야! 왜 6번째가 아니고 7번째야? 아, 야, 물러가라! 왠지 알아? 뭐 하는 거야? 왠지 알아? 물 뿌리시... 왠지 알아? 왜? 6번째가 아니고 7번째인 이유는 7번째가 행운의 숫자잖아.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 행운의 숫자를 없애려. 아기야, 물러가라! 자, 저희가 물이 너무 조금밖에 안 채워져가지고 좀 놀 거예요, 교도나. 규칙이 여기에서 침대가 3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한 곳에 두 명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둘 다 있으면은 두 번째로 이 침대를 밟은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시작! 아, 여기 하자. 아, 여기 쉽지. 언제까지 할 건지 네버 엔딩. 제니 하지 마. 큰일 났습니다. 진짜 야, 그럼 어떻게 뛰어넘냐? 몇 개 쓰러뜨리기 대회하는 거야 지금? 누가 더 많이 쓰러뜨리는 거 대회하는 거야? 일단 이 상태에서 그 입욕제 아까 있었는데, 아 저번 입욕제 맞나 확인. 자, 봤어 솔트? 맞다. 목욕하는 소금이 있나? 만져봐. 하나 꺼내서 알갱이 봐봐. 가만히 있어. 봐봐요. 진짜 소금이네. 먹어도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약간 그런 거품 같은 거, 글리세린도 들어가 있어. 먹으면 안 돼. 아, 먹어봐. 먹어봐. 아, 먹어보래. 나 왜 이러냐. 먹어봐. 아니, 나 잘못 가려서. 넣는다. 먹어봐. 거품 나나? 와, 노란색이야. 취한 거 같아. 야, 이거 썸네일 좋다. 나다른 시했대요. 아니! 어떻게 나 다르니? 호텔 욕조에 시하다. 근데 이제 덜 심각하면 물러온 것 같아. 내 머리끈. 아니, 안경. 안경. 자, 들어가세요. 난리 먹방이네, 들어가는 것도. 요거 뭐지? 요거. TV. 나올까? 틀어볼까? 이거 TV를 보면서 호캉스 반신욕을 즐겨봐. 켜볼게. 아, 엄마 그럼 너무 불평등하잖아. 아니야, 나 이것만 하고서 옆에 있을 거야. 근데 미안한데 안 켜지는데? 자, 편지 돌아올게요 다시. 알아냈어. 얘 TV 아니야. 여는 거였어. 너가... 그리고 이걸 잡고 하는 거네. 아, 이렇게 해서 켜. 켰다. 진짜 있잖아. 아빠가 물어본 거네. 이거 방수 되냐고. 아, 찾아봐. 방수 된다. 오!
이렇게 꼭 닫고 봐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얘들아. 어? 또 문제가 생겼지? 아, 뭐야? 얘기 좀 해줘봐. 어린이만 나와. 어린이 채널이 지금 하나도 없어. 지금 어린이 채널 있는 줄 알고 계속 돌리는데 안 나와. 어떡하지? 볼만한 게 혹시? 축구. 아, 축구 싫어. 오! 스파이더맨이 하고 있어. 붙었어. 붙었어, 벽에. 좋지? 너라도 욕조에 붙어. 그러니까 호캉스의 묘미는 이렇게 욕조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지. 엄마, 맛있는 거 있어. 해줄 수는 없어요. 여기서 해줄 건 없고 과자랑 이런 거 갖다 줄게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호캉스 먹고 있네. 어쩐지 엄청 크게 들리더라. 오빠도 호캉스 중이에요? 뭐야, 웃기만해. 아니, 나다리 맞아. 저 손님들 참 까다로워. 손님들 음료랑 과자 있습니다. 고압 고소수 여기다가 넣고 먹는 거예요. 물 이렇게 나오면은 음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뒷모습 참 행복해 보입니다. 아,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아니야, 이거 괜찮아. 이거 진짜, 이 손님들 진짜. 왜 오는 거예요? 자, 엄마 간다. 안녕. 손님들, 이제 끝나셨으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이제 빨리 씻고 주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욕실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두 분 다 젖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젖어 있는 누나 어디 갑니까? 이거 뒤수도 생각 안 하셨죠? 얼굴이 빨갛게 익었냐 지금. 어쩔 수 없어. 한 명 이거 뒤집어 쓰고. 다 뒤졌어. 가리나, 너가 먼저 나와. 싫어. 어제 누나가 먼저 있어. 아무나 빨리 나와. 너 대신 좀 빨리 씻고 나와야 돼, 누나. 춥다. 결국엔 나린이가 나왔어.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가? 혜민 씨? 생긴지 아니야. 자, 여기서 여기서 기다리세요, 여러분께서. 자, 여기서 피신하셨어, 나린이. 여기서 또 TV를 기다려. 자, 우리 손님들 이제 마지막 호캉스 코스 컵라면. 역시 호텔에서는 밤에 야식으로 컵라면이죠. 나린씨는 사리곰탕면 단골. 나린이는 신라면. 너네 지금 되게 피곤해 보이는 거 알아? 피곤하지? 그 뜨거운 물에 앉아가지고 지금 스파이더맨을 한 몇, 두 시간 봤나? 언니 먹고 잡시다. 1편, 2편까지 다 아, 먹어. 1편, 2편 다 했어? 피곤하지만 먹겠다는 의지. 너 애기 때 먹으면서 잔 적도 있어. 어? 어? 뭐였어? 졸려가지고 밥 차리고 있는데 막 그 애기 의자 있지? 거기 앉아갖고 잔 적도 있고. 아, 속에서 면치기 생냐? 괜찮아요, 근데. 그거 맛있다. 여보세요? 그거 영상 찍는데 좀 자본적 하지 맙시다. 아, 예. 저기 왜 애 거 뺏어 먹어요? 뺏어 먹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 거 뺏어 먹었어요! 괜찮은 건데 조금 안 뺏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네들 피곤해 보이는 관계로 더 이상 영상 촬영을 아니에요. 잠자는 것까지 계속 찍어도 돼요. 알았어요. 잘 때 만나요. 자, 우리 손님들 모셨습니다. 어,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여요. 저기 빨리 인사해주세요, 그냥. 안 그러면 카메라 꺼버립니다. 엄마, 이거 계속 아침에 일어나는 것까지 찍어. 아니, 뭐래? 네버엔딩이야? 안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면 되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